주찬입니다.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작은 아이들, 제일 작은 강아지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맨 왼쪽 아이는 이제 치아와 세상에서 제일 작게 크기도 하고 세상에서도 제일 작은 아이들이고요. 다 컸을 때는 1kg 내외가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. 그 옆에는 세상에서 정말 제일 작은 화이트푸들 라가인데요. 지금 나이가 50일 가량 됐는데 사이즈가 손바닥 한 뼘도 안 나오는 수준이라 너무너무 작은 아가입니다. 그 오른쪽에 있는 아가는 애프리푸들 토이 아이인데요. 요 아가도 다 컸을 때 2kg 내외로 크는 이제 아주 작게 크는 소형 사이즈 아이들입니다. 요 꼬물이들과 함께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철이엔 떡! 해요, 구독, 해요. 자, 우리 모두 구독 한 번만 해주세요. 구독.